경북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 고입 선발고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경북 지역 고등학교 입시는 300점 만점의 내신 점수와 270점 만점의 선발고사 점수를 더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2019학년도부터는 100% 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. 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입 선발고사가 큰 의미가 없어진 데다 중학생들의 입학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